TN이 염소고기 먹자고 해서 따라온 곳이에요. 여기 식당. 여기가 위케비치하고 한강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이 꽤 크고 나름 현지인 사람들한테는 염소고기로 유명한 곳인 것 같은데, 우와! 여기 염소 매달아놓은 거 보이지? 뭐 근데 이렇게 염소를 이런 걸로 처음 봐서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정육 가면 소나 돼지고기도 이런 식으로 통째 매달아놓기는 하죠. 아유, 불쌍해라. 불쌍하면 안 먹어야지. 나는 여기를 왜 따라온 거야? 자, 아무튼 들어가 볼게요. 식당은 엄청 커요. 아, 저거는 뭐지? 아, 식당이 상당히 대형이네. 와. 지금 식사 시간이 아니라 뭐 사람이 많지는 없지만은 지금 여기 대충 분위기 봐서는 아마 저녁 때는 사람 엄청 찰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테이블에 한번 앉아보죠. 아, 우리나라 분들도 이게 뭐 이것저것 막 약재 같은 거 넣어가지고 술 많이 담그는데 베트남도 그런 건 똑같나 보네요. 이렇게 막 술을 담궈요. 병에 보니까는 막 온갖 뭔지 모르게 좀 다 약초 같은 거겠죠. 이렇게. 만약에 제가 여기 혼자 왔다면 주문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희엔이랑 같이 오니까 희엔이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희엔 와이프가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나중에 베트남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염소고기 한번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희엔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희엔이 알아서 데리고 오겠죠, 여기 식당. 자, 저는 잘 보니까 희엔하고 희엔 와이프가 알아서 주문을 다 하고 앉아있으니까는 이런 걸 주네요. 요거는 뭐 땅콩 같고요. 얘는 이렇게 봉지에 나오네. 깔끔하네요. 다 웬만한 다른 집들은 전부 다 접시에 담아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는 그 왜 동그랗게 뭐 깨 좀 박혀져 있는 그런 과자 같아요. 이거 당연히 뜯고 먹으면 뭐 돈 따로 받겠죠. 근데 뭐 베트남 식당이 얼마나 하겠어요. 자, 알아서 시킨 게 나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뭐가 있는지. 징그러운 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야, 딱 봤더니 일단 고기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마늘. 마늘을 통째로 넣네. 그 다음에 요거는 깻잎처럼 생기긴 했어요. 깻잎인가? 깻잎? 깻잎! 깻잎? 진짜 깻잎? 아우, 좋아. 마늘! 마늘을 알고 나도. 일단 자연스러운 맛인 것 같아요. 이게 스팀기 같은데? 우리나라 뭐 수육이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왜 우리나라 수육 시켜 먹을 때 저런 식으로 스팀에 쫙 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니까는 오케이. 찜요리 보여줘. 여기 보면 희엔이 이거 알려줬어요. 이게 찜요리래요. 이게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합? 합? 예합. 예합. 지금 시킨 게 예합이라는 이름이래요. 찜요리. 자, 소스 볼게요. 뭐 왔는지. 네, 요렇게 왔어요, 소스. 지금 여기 이거하고 이거는 제가 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게 먹지 마. 이거는 먹지 마. 이거 새우. 새우. 이것도? 이거 새우 발효시킨 거예요. 이거는? 냄새. 이거는 맛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된장 맛 나요. 된장? 된장 맛 나고, 요거는 새우 발효시킨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희애는 저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도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그 젓갈 냄새 좀 막 심한 데는 코막잖아요. 한시장도 젓갈 냄새가 좀 심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희애는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갈 좋아하죠. 그죠? 네. 요거 우리나라 새우젓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내 새우를 완전히 갈아갖고 발효시킨 거. 이것도 비슷한 거. 네. 찜요리. 오케이. 자, 한번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예, 이제 끊기 시작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후에. 오케이. 아이고, 이렇게 염소를 숯불에다가 돌려서, 18 빠지겠네, 이거 하느라고. 기계식으로 하지, 힘들겠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염소가, 네, 이렇게. 이게 뭐 털도 없애고, 겉에 그, 껍질도 바삭바삭하게 하고 뭐 그런 작업인가? 아, 이렇게 만드는군요. 예전에 돼지를 이렇게 돌리는 거 봤어도 염소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처음 보네. 가까이서 볼까요? 아이고, 이 염소는 눈 뜨고 죽었네. 눈 뜨고 죽었어. 아, 다 익었어요, 이제. 이제 다 익은 모습.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저기다가, 네. 이파리에다 싸고, 그 다음에 저 된장 맛 나는 소스에 찍어서, 아유, 그냥 잘 먹네. 이거 시키면 야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채가. 이거 뭐야? 바나나 나무. 아, 바나나 나무에서 나온 거? 이거는? 이거 망고 똑같아요. 망고?
이거는 깻잎? 깻잎 말고. 깻잎 아니고 베트남 잎. 어, 오케이. 이거 레몬그라스? 맞아. 아, 이건 레몬그라스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라임도 있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나와요. 뭐 처음 보는 식물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야채랑 같이 먹나 봐요. 이렇게 소스 찍어서. 자, 그럼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거 제가 고른 첫 번째.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섞은 찍어, 요 된장에다가 찍어. 찍어. 네, 꽉꽉 찍어. 많이 찍어. 그 다음에 그릇에 놔. 그 다음에 저 이파리, 네, 요거 가져왔어요. 저 손으로 그냥 쌀게요. 네. 요렇게 해서, 네, 먹어볼게요. 여기, 여기는 제가 리뷰를 좀 봤는데, 한국인 입맛에는 안 맞다, 뭐, 이런 리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염소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이거를, 이거 가운데 있는 노란색 소스에 찍어서, 아까 그 깻잎 같은 거, 비슷한 거, 베트남 이빨에다 싸먹으니까,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소고기를, 우리나라 깻잎에다가, 그 다음 쌈장에다가 넣어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네. 뭐, 만약에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주문한 찜요리 요거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자, 거의 다 먹었어요. 이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향, 그 염소 특유의 냄새 절대 안 나요. 껍질에서조차도 안 나요. 그러고 지금 이거 뭐 우리 마사지가에 가면 많이 그 맞는 향 냄새 레몬그라스 요거거든요. 요 레몬그라스 우리나라 무슨 뭐 쪽파처럼 생기긴 했는데 요거 어떻게 먹냐면은요. 여기 아래 요 소스 있죠. 요거 새우 발효시킨 거. 요거 새우깡 맛이랑 똑같아요. 거부감 전혀 없어요. 뭐 젓갈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만큼 잘라. 그리고 요 레몬그라스가 물어보니까 좀 약간 맵대요. 약간 먹어보니까 좀 맵네요. 그래서 요 끝에만 조금 잘라서 조금만 드세요.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먹을만해요. 와, 새로운 경험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이엔이 얘기하는데 이 베트남에서는 요거를 약재로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요걸 사서 레몬그라스는 요 녹색 부분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여기 흰색 부분을 요 끝에를 좀 들어오니까 잘라서 그다음부터 찍어 먹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먹으면 5분 뒤에 배 아픈 게 싹 다 없어진대요. 배 아픈 게 진짜 싹 다 없어진대요. 희엔이 그래요. 네. 그지? 드셔마자 어때요? 고향 살 때. 아, 고향 살 때. 그 모자보다 배 많이 아팠어요. 고향 살 때 배 많이 아팠는데. 예, 그 학교 뒤에 있어요. 하나 먹고. 아. 학교 뒤에 밭에서 이걸 뜯어갖고. 진짜요? 그지 뭐 아니요. 알았어. 서리했네, 서리. 어렸을 때 배 아플 때 학교 뒤에 요 레몬그라스 키우는 밭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 뜯어갖고 자기네 밭도 아닌데 이거 먹었더니 배 아픈 게 싹 났대요. 뭐 희연이 그랬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뭐. 네, 그때 약 없어요. 아. 그러니까 희연이 어렸을 때 옛날에는 약이 많이 없었대요. 또 시골 동네니까. 네. 이거 먹었더니 배 아픈 게 싹 났다고 하네. 신기하네. 옛날 아버지 세대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이걸 먹었더니 이게 낫다 그런 거. 그런 느낌이네. 정겹고 너무 재밌네요. 자, 저희가 방금 먹은 찜 요리가 이름이 여기 첫 번째 여기 있는 거 요거요. 손가락으로 대학국린이라고 희연이 얘기하는 요거. 요거 세 개 시켰어요. 18만 동 정도 나 17만 4천 동.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한 6천 원이 아니라 얼마 전에 9천 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시킨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는 국물 요리 보시죠. 아직 이제 좀 끓고 난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좀 볼 텐데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쪽 페이지에 네, 25만 동이라고 위에 가격이 써 있잖아요. 요 중에서 요거래요. 요거 대싸오망 대싸오망이래요. 요거 자, 요 국 같은 거 시키니까는 요렇게 네, 쌀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베트남 스타일의 시금치가 이렇게 같이 함께 나왔어요. 자, 이제 대부분 거의 다 끓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냄새는 약간 우리나라 김치찌개에다가 고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일단 냄새는 저는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약간 거부감은 있어요. 일단 뭐 먹어봐야 알겠죠. 이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기에는 염소고기하고 대나무 죽순을 주로 넣었대요. 그래서 보면은 오케이. 지금 네 희엔이 여기 보여준 요게 이제 대나무 죽순. 예, 네, 오케이. 네, 이게 죽순 냄새구나. 맞아. 이게 죽순 냄새가 좀 야리꾸리한데 이게 죽순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먹을만해요. 이게 지금 보니까는 샤브샤브식으로 먹네.
시금치 담그고 샤브샤브. 어 샤브샤브 나중에 면도 여기다가 담그는 거? 아니야 면, 면은 여기다가? 아 면은 그릇에다가 따로 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제 면 위에다가 올려서 그러고 먹으면 되나 봐요. 이렇게 국수. 자 이렇게 네, 국수를 저 그릇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아 저 염소고기하고 죽순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아 우리나라 진짜 전골 시키면 이렇게 왜 개별적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일단 먹어봤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저 떠주기까지 했는데 못 먹겠다고 하기 또 그렇고 어? 고맙습니다. 네, 뜨거우니까 조심조심해서 먹으라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 고기에 이제 비계 붙은 거 뼈도 있네. 아, 하긴 염소도 동물이니까 뼈가 있겠죠. 네, 어, 이것도 뼈가 있네. 아, 얘 자기 거는 뼈 없고 고기만 있는 거 푸더니 제 거는 이렇게 푸네. 섭섭하네. 갑자기 저 부부에게 미안하네요. 지금 이렇게 떠졌는데 이게 이제 좀 냄새가 좀 세. 이거는 한국 사람들한테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어떡하지?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자, 여기 또 고기를 또 시켰어요. 이거 대충 보니까는, 야, 이거 숯불에 아까 전에 아저씨가 막 돌리던데, 그거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파는 건가 봐요. 소금. 후추. 후추 소금. 아, 후추 소금. 저 동글동글한 게 후추. 후추. 아, 애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애플 민트처럼 보이는 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랑 같이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건가 봐요. 요것도 한번 먹어보고 제가 평을 말씀드릴게요. 야, 이렇게 이제 잘라줘요. 숯불은 먹을만 하겠죠?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그냥 뭐 돼지고기를 숯불에 거서 먹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쫄깃쫄깃한 돼지고기를. 저는 그냥 먹었는데, 요거에다가 찍어서. 야채랑 같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숯불 고기도 먹어봤어요. 네, 나름대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껍질에서 살짝 염소 냄새가 조금 나요. 아무튼 저희 세 개 먹어봤는데 염소 수육, 그 다음에 요거 염소 숯불구이, 국물. 뭐 순위대로 뽑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염소 수육 1등인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얘가 2등, 그 다음에 국물은 네, 3등. 전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야. 대략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거의 다 익었네요. 아저씨가 겉에다가 기름 같은 걸 바르는 건지 뭘 바르는데? 근데 저게 이제 염소에서 떨어지는 기름인지 와... 대단하네요. 오.